네, 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우리 today's the 23rd of August. 우리 Tues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I wonder. 어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wonder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는 무슨 뜻이라고요? 궁금해하다라는 뜻.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뜻이 뭐라 그랬죠? 놀라워하다라는 뜻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wonder 같은 경우에 궁금해하다라고 할 때 많이 보실 수가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wonder. if가 나오는 순간 제가 뭐라 그랬죠? 무엇무엇이 인지 아닌지를 해서 우리 if 혹은 whether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많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궁금해하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뭐가 일어났는지를 what happened가 됐는데 제가 what 주어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동사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요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할 때 What happened?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전치사 to 하고 나서 사람이나 사물이 되면은 뭐냐면은 무엇무엇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로 얘기를 했으니까 일어났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happened to 보다는요 우리 D와 T 사운드는 비슷한 사운드니까 앞에 D 사운드 날려주면서 happen to로 가시면 좋아요. What happened to your s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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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I wonder what happened to Billy 해가지고 빌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나 좀 궁금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come to think of it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 생각해 보니 그러고 보니 라고 할 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하나 더 알아두셔야 돼요. Speaking of 무엇 하면은 뭐냐면은 그거 무엇 얘기를 하고 나니 말인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죠. Oh, speaking of Atlantic City, perfect place for a bachelor party. Ooh, that's what I'm talking about, bro. We could rent one of these right here, hit the casino, maybe the club.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 come to think of it. I need you to put your people on it. My people don't work for you and come to think of it, neither do I. I need you to put your people on it. My people don't work for you and come to think of it, neither do I. 그래서 come to think of it 할 때 think of 보단요 think of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고요. of it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think of it 사운드가 만들어지겠죠. Come to think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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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to think of it. Think 다음에 of가 나오면은요, 무엇무엇을 생각하는 거. About도 많이 보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about 같은 경우에 of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무엇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려하는 느낌이 좀 강할 때는 about을 쓰시면 좋다 그랬던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come to think of it 해가지고 일이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이 와서 생각해보니 I haven't seen him. 나는 그를 본 적이 없다. 근데 haven't seen이니까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안 봤다란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seen him 괜찮겠지만 빨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seen him, seen him, seen him, seen him 하면서 약간 님 사운드로 들으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 얘기할까다가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안 했었지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H로 시작하는 대명사들 혹은 단어들은요. 빨리 연결을 하다 보면 H 사운드가 살짝 약해지면서 그냥 앞에 있는 사운드랑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버려주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take him 같은 경우에는 K 사운드랑 I랑 연결이 되면서 약간 take him, take him, take him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Yeah, 그러면요. He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Take her, take her, take her 사운드가 만들어지겠죠. I had to take her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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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요. His도 마찬가지예요. Take his라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take his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Take a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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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seen him도 약간 seen him, seen him, seen him, seen him 하면서 H 사운드가 약간 약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Have you seen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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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I haven't seen him. 나 그를 본 적이 없다.
around.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 around 뭐라고요? 여기서는 주변에란 얘기고요. 뭐 주변에, 근처에, 그 다음에 둘레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둘러서란 뜻도 있겠죠. 대략이라고 할 때도 around 많이 보실 수가 있겠죠. about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는 정말로 주변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I haven't seen him around 이니까 뭐겠어요? 야, 나는 여기 이 근처에서 그 사람을 못 봐왔다. lately, 최근에 라고 얘기를 할 때 recently 얘기했었습니다. 그거 같이 얘기하면서 lately, these days, 그 다음에 nowadays 설명드렸으니까 그거까지 같이 챙겨드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lately가 아니고 lately라고 말씀드렸죠. lately. lately. 자, 그리고 이거 recently보다는 recent이라고 말씀드렸죠. recently. recently.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come to think of it, I haven't seen him around 할 때 아, 이것도. 자, seen him 하고 쉬어 주시고 around. 왜요? 전치사 앞이나 뒤에서 끊어지면 되니까. 그런데 뒤에서 끊어지면서 여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버리면 M 사운드랑 어랑 연결이 되면 seen him around, seen him around, seen him around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텐데 일단은 이거는 정말로 둘레, 라운이 아니고 제가 얼 사운드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re,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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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 이 모양을 모아주라 그랬으니까 라운보단 round이에요. round, round 거기에다가 앞에 어가 붙으면서 어 라운 하면서 턱을 내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입모양을 쫙 모아주셔야 돼요. A-ra 할 때 입모양을 모아주세요. 그러면요. Around이 될 거예요. Around. Around. 그러니까 seen him around, seen him around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세요. How's Dr. Burke? I haven't seen him around. Is he off today? How's Dr. Burke? I haven't seen him around. Is he off today? How's Dr. Burke? I haven't seen him around. Is he off today? How's Dr. Burke? I haven't seen him around. Is he off today? How's Dr. Burke? I haven't seen him around. Is he off today? 자, 그래서 maybe 아마도 이것도 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대신에 뭐 했었죠? Perhaps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지만 perhaps 대신에 maybe라는 친구를 써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요. may는 조금 더 might보단 조금 더 강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he got transferred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transfer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어디 어디로 전송시키다라는 뜻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근을 보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trans보다는 tr 다음에 모음 사운드니까 trans 사운드 만들어서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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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transfer가 됐는데 get 다음에 혹은 비동사 다음에 transferred가 되면은 뭐뭐하게 되어지다란 얘기지만 이게 바로 전근 가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promoted 해가지고 우리 승진시키다를 바로 promote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승진이 되어지다라는 영어적인 표현이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승진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많이 쓰니까 요거를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 get promoted 하면은 나 승진해. I got transferred 라고 하면은 나 이제 어디 다른 데로 발령받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많이 보실 수가 있는 표현이라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promotion이 바로 승진이고 그 다음에 get promoted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태 혹은 get a promotion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는요. department store예요. 이 department store가 뭐죠? 백화점이죠. department이 뭐냐면은 하나의 구역을 갖고 있는 부서예요, 부서. 그러니까 새로운 부서로 옮겼나 보지 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서들이 있는 상점을 바로 department store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바로 백화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department보다는요 우리 department 사운드로 T 사운드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department, department 사운드예요. department, department. 그래서 department 사운드고 여기도 transferred to 보다는 아까 전에 happened 했던 것처럼 transfer to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Oh, I had to rehire that Liz Lemler that you fired. Okay. And I didn't want any more trouble with her, so I had to give her a promotion too. Fantastic. It's an amazing opportunity for her out at a corporate headquarters. In Connecticut? She's transferred to Connecticut? Yes, that's right. And you say? Thank you, Jack. You're welcome. 그래서 maybe he got transferred to a new department이라고 했더니 Why do you think? 너는 왜 생각하니?
그렇게 라는 얘기로 넌 왜 그것을 생각하니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It's so라는 친구를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EBS에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었어요. Think so 라고 얘기를 해서 I think so 라고 하면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할 때 so를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Why do you think so?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Why do you think that? 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 문장으로 쭉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And why do you think that Mr. Spector is pointing the finger at you? 혹은 그냥 이 that 자체를 왜 저것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예 is까지 붙여가지고 Why do you think that is? 왜 그것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건데? 이 그거가 뭐예요? He didn't at least say goodbye 해가지고 그가 하지 않았다고 뭐 하는 것을? Say goodbye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at least는 뭐죠? 최소한이라고 얘기를 할 때 at least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왜 at least? 최소한 작별 인사도 안 했다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왜 작별 인사도 안 하고 왜 딴 데로 뭐 부서 이동을 받았는지 아니면 왜 안 보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why do you sound인데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사운드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why do에서 우리 D 사운드 굴려주면서 why do you, why do you, why do you sound인데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why 이까지 가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why 와이 하면서 입을 찢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why do 근데 D 사운드 굴렸으면은 why do 사운드로 되면서 why do 하면서 거의 와루 빠르게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요 why do you think 이런 식으로 사운드 들으실 거예요. why do I have to push. 그래서 why do you think that he didn't at least say goodbye? He didn't at least. 이거는 at least지만 약간 at least로 많이들 사운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at least 원래는 at least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at least 편하게 하시다 보니까 didn't at least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들어보실 거예요. I didn't at least ask. 그래서 he didn't at least say goodbye라고 했더니 I guess 내가 추측하기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I think이나 I guess랑 똑같은 의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he was in some sort of hurry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some 빼버리고요. Sort of the 빼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앞에 어를 붙여주셔야 돼요. 제가 비동사 다음에 in a hurry 해가지고 in a hurry 자체가 서두르는 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약간 서두르는, 당연히 바쁜 이란 얘기, 서두르는 이란 얘기 두 가지의 의미로 활용이 되시면 되고요. 이거랑 똑같은 의미로는 in a rush라고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hurry보단 약간 rush가 조금 더 급한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죠. 그러면 busy는 뭐냐? busy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느낌을 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busy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일이 많아서 일이 많이 쌓여 있는 느낌 있죠. 사실 이거 크게 차이 두시지 않고 그냥 I'm kind of busy, I'm sort of busy 그렇게 해가지고 나 좀 바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is sort of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잠깐 또 보도록 할게요. sort of이 뭐라 그랬던 걸로 기억나세요? 제가 sort of 혹은 kind of가 나왔을 때 특히나 이것들이 앞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제가 우리 좀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kind of랑 sort of는요 어떠한 종류란 형태로도 많이 보실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거를 꾸며주지 않을 때는 명사를 꾸며주지 않을 때는요 대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거 되게 많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some sort of hurry 해가지고 조금 바빠요. 조금 서둘렀나 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을 두 번 얘기를 하면서 되게 애매한 뉘앙스를 좀 취해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sort of 보다는요. T 사운드 많이 굴려가지고 sort of 이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Sort of.
Sort of.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원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He was in a sort of hurry. 근데 a sort of hurry 대신에 그냥 some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I guess 하고 쉬어주시고요. He was 하도 되고 S 사운드랑 he랑 연결되면 아까 전에 seen임 했던 것처럼 guessy 사운드가 되겠죠. I guess he wa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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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I guess he was, guess he was 하고 쉬어주시고 in some sort of hurry 혹은 was in 사운드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I knew he was in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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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uess he was in some sort of hurry.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쿵쿵쿵쿵쿵 달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perhaps so, maybe so.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근데 perhaps so보다는 S 사운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세요. Perhaps so. 제가 HA에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Perhaps. Perhaps. Must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거의 명령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뜻이 여러분들 must have 과거분사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what must일 것이다. 혹은 must be로도 많이 쓰죠. Must be 무엇이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틀림없이 무엇무엇일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must가 그냥 must가도.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거 그대로 가시면 돼요. 나는 admit, 인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시는데 결국은 나는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확실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뭔가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I'm sure, 뭐 아니면 I'm positive 이런 것들 쓰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I bet 이라는 거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문장이라고 하면은요. 나는 문장이라고 확신에 조금 더 I believe의 느낌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는 야 인정할 수밖에 없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그럴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약간 추측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hat I miss that guy 해가지고 나는 그 남자에 참 그리워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여기 that 하고 쉬어주시고 I miss that guy 혹은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 굴려가지고 that I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굴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I must admit that 블라블라블라 해서 that 문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많이 보실 수가 있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Hello, Mr. Gilbert. Pearl, what a pleasure. I must admit, surprised that you came. 그래서 I must admit that I miss that guy. 이 miss는 당연히 놓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처럼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he has, 갖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왜 does가 붙었느냐? 제가 요거는 이걸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셔야 돼요. I love you 라고 하면은 난 널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고 싶다 라고 하면 앞에다가 do를 넣어주시면 돼요. I do love you 라고 하면 난 널 정말로 사랑해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e has 그는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앞에 does를 붙여가지고 he does have 하면은 그는 정말로 갖고 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a sense of humor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유머 감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a sense of humor 하면 유머 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humor 대신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명사를 만들어 주시면은요. 어떤 어떠한 감이 됩니다. 그래서 humor 자리에 여러분들 smell이라고 만들어 주시면 a sense of smell 하면은 후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듣는 것, 청각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hearing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감각이라고 할 때 이렇게 feeling 이런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smell 아니면 뭐 hearing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duty나 아니면 responsibility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은 책임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명감이라고 할 때는 또 a sense of dut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은근히 이거를 유머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humor입니다. humor. 자, 그래서 a sense of humor가 됐는데 지금 여기에
have a quirky humor라 그랬어요. 자, 일단 quirky 자체는요, 되게 별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애들 있죠. 별종,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peculiar 혹은 eccentric 이러한 경우가 이게 다로 이 세 개의 단어가 다 똑같은 걸로 활용이 되는데 qui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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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culiar보다 약간 pecul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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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eccentric 할 땐 세가다가 강세가 찍혀요. eccentric, eccentric. 그래서 eccentric 하면 다 이게 다 별난, 유별난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기묘한이라고 할 때는 odd, strange, 아니면은 weird 이런 것들 많이 설명드렸던 거 이런 것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어요. 그는 갖고 있다. 뭐예요? 이상한 유별난 sense of humor, 이상한 유머감을 갖고 있었는데 라는 얘기로 약간 좀 이상한 거 있죠? 이건 별난 거라고 하면은 weird sense of humor 하면은 되게 이상한 유머 감각을 갖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겠죠. good sense of humor 혹은 bad sense of humor 하면 나쁜 sense of humor. 그렇죠. 자, 그러면 정말로 끔찍한 거예요. 그럼 막 stupid 혹은 terrible 이런 것들 많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형용사 자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고 싶은 형용사를 여기에다가 얼추 때려 맞히시면은요, 어떠한 유머 감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별난 친구였나 봐요. 그러니까 quirk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he does have a quirky sense of humor 이라고 얘기했는데 sense of humor 괜찮겠지만 웬만하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think of it 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sense of humor, sense of humo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메이슨이었고요. 우리 see you guys on Wednesday class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Can we get another bottle of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자, 그래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Unless...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